아, 그래. 요거 좀 볼게요. 예, 요 자동차, 이게 저 엔진 폭발인데, 이게 청라에서 있었어요. 예, 오늘 방송 오프닝 때도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코트 형 괜찮아? 하던데, 응, 다른 아파트야. 벤츠의 EQE. 난 처음 듣네. 벤츠 EQE. 저가형 전기차인가? 벤츠 EQE. 전기 준대형 세단. 22년 하반기 국내 출시가 되었다. EQE. 1억인데요? 깡통? 에? 깡통 가격이 1억이야? 어, 도로에서 많이 본 것 같아. 어, 나 봤어. 많이 봤어. 이 차 많이 돌아다니잖아, 이거. 이 차 많이 돌아다니잖아. 맞잖아. 이게 폭발했다고. 카페 달콤맘스, 달콤 청라맘스네. 아, 맛집 정보랑 청라의 모든 정보를 보는 이 맘카페인데, 규모 졸라 큰 곳인데, 여기 올라왔군요. 아파트 어디 아파트래? 풍경채 아파트? 청라? 알아요. 보호수 확인했어요. 네, 보호수 확인했어요. 야, 연기가 겁나 피어오르네. 저거 배터리 쪽에서 뭔가 좀 그게 일어났나? 오, 쉣! 와. 야, 이거 주행 중에 저랬으면 진짜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왜 그럴까? 청라에 있는 아파트들은 오래돼봤자 12년?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 그래서 대부분이 좀 약간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들이 좀 많아. 저 원인이 중국산 배터리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네요. 멀세이디스 벤츠가 나름대로 독일 3사 중에서 입지 있는 헉스 웨이건의 그 저기 자회사 아니야? 어? 맞잖아. 아, 죄송해요. 독일 발음 죄송합니다. 예. 아, 폭스바겐. 예. 폭스바겐. 아, 독일 발음 죄송합니다. 제가 독일 살다 와가지고. 아니, 야, 근데, 씨바, 저거, 왜 배터리를 중국산을 쓰면 저렇게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한번 제가 드려볼까요? 어, 줘봐봐. 와, 씨바, 이거 이 타겠냐? 야, 1억짜리 야, 차를 1억 주고 샀는데 가만히 지하주차장에다가 대놨는데 이거 뭐 전기차에 대한 인식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 난 전기차 사고 싶은데. 예. 이건 진짜 Mercedes Benz가 조금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이거 하청을 중국에다가 맡겨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야. 벤츠 쪽이 중국 지분이 많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오랜만에 기사 검색 좀 해보겠는데요. 화재 때문에 그렇죠. 전기차, 벤츠 전기차 EQE 모델인데 배터리 제조사가 CATL이고 NCM811이 탑재되었다. 이 승용차의 출시가 2022년 하반기니까 저주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뒤에도 좀 나오는데 자, 화재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연기가 쑥 나면서 배터리에서 내부에서 전해액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발생했었고 열이 나기 시작하고 제네기 타면서 가스가 발생하고 가스가 터져 나온 거죠 지금. 터져 나오면서 이 일단 벤트가 터졌고요. 터지고 나서 내부에서 발화가 된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쇼트 내부 쇼트가 일어난 건데 이런 현상은 일반적으로 배터리 테스트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연기 나죠. 연기가 나면서 내부에 가축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계속 전압, 인간도 터져버리죠. 내부 쇼티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오버차지 테스트입니다. 자, 이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생긴다고 하면, 이거는 배터리에 상당히 큰 중대 결함 현상입니다. 자, 이것도 벤츠죠. 이것도 정확한 모델을 모르겠는데 EQE 같습니다. 이거 이제 똑같은 화재죠. 야 EQE 좋댔다 이거. 충전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자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배터리 결함은 맞고 이 화재를 벤츠가 인식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아 차에 전기차에 또 그게 있나 보다. 그 배터리 결함이 일어나면서 만약에 화재가 일어날 것 같은 뭔가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내부적으로 전자장비가 작동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네. 근데 그것도 작동을 안 했다. 화재가 나서 이 연기 때문에 차가 이제 전소가 됐으니까 이 연기가 이렇게 발생해서 아, 이 전기차에 대한 또 인식이 나빠지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이제 배터리 화재성도 있지만 내부 이제 차가 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연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제 내부에 이제 다른 차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아 이게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대물 관련된 손해들이 되는데 보험사에서도 좀 골치가 아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 특약이 있는데 보험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뭐 8년도 이제 같은데 이게 야 이 전기차 못 믿겠다. 아 이 인식이 그러니까 일부겠지 하고 넘어갈 또 뭐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자꾸 이제 보다 보면은 이게 일부가 아닌 거지. 그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무섭지 않아요? 운행 중에 저랬으면은 사람 그 시신도 못 건질 걸 안에서 그냥 뼈가루가 돼버릴 걸 배터리가 이제 불 타버리면은 이게 엄청난 화력이거든 순식간에 뭐 몇 천도가 된다 그러더라고 배터리 불 붙는 거 봤지 예. 마치 무슨 용접하는 그 용접총에서 나오는 그런 화력처럼 푸스 이렇게 뭔가 불이 막 붙으면서 그것도 배터리가 또 자동차 하부에 있거든요. 전기차 못 하겠다 이거. 전기차 못 하겠어. 아무튼 머세디스 벤츠 그리고 헉스웨이건에서 좀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전량 회수 조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독일 시민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또 무거운 소식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스트레스 받고 빡치고 약간 이런 소식들을 좀 앞에다 두려고요. 오늘은 팀원 UMF는 안 할게요. 예.
너무 여기저기서 많이 다뤄가지고, 예, 굳이 블랙 요원 명단 유출? 그게 뭐예요? 블랙 요원? 블랙 국정원 블랙 요원이요. 신분 말소된 블랙 요원. 나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블랙 요원? 국내 정보기관 소속 해커, 국정원인 듯 심심해서 북한 서버를 털었는데 뭐 재미난 거 없나? 우리 쪽 블랙요원 명단이 통째로 들어있었다고? 화들짝 놀라서 방첩사에 신고를 때렸는데, 방첩사도 화들짝 놀라서 유출된 파일 정보 따보니 군무원이다. 군무원도 놀라서 나 범인 아니다, 해킹이다, 억울하다. 근데 이 군무원은 현역 시절 정보사에서 근무를 했고 전역 후에 바로 정보사 군무원이 된 케이스. 유출된 파일들 보니까 군무원이 다룰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니다. 오늘 군무원은 구속됐고 북한, 러시아, 중국, 중동에서 활동 중인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정보가 통째로 유출돼서 모두 귀국 중임.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유출된지 예측이 어려운 상태. 현재 휴민트가 붕괴됐고 복구 못할 수도 있음. 좆땜. 국정원 소속 해커가 북한 내부망을 뚫어 살펴보다가 우연하게 발견하게 됐다. 북에 잠입 중인 남측 정보원들은 실종 또는 생사불명되었다고. 뇌피셜이란 얘기가 있다. 이거 내부의 간첩 소행일 것 같은데? 내부에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는 그 기밀 정보가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며, 북한 서버도 허벌이라지만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도, 이제 알게 된 것도 참 다행인데. 야, 이게 뭔 일이냐? 야, 진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뭔 이런 개 같은 소식이 자꾸 며칠 사이에 내가 방송 쉴 때. 와, 쉣. 이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 사람들의 정보에 대해서 모르고 또 언론에서 밝힐 수 있는 또 수위가 또 있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또 폐쇄적일 거 아니야. 만약에 그 중에서 사람이 죽었거나 우리 요원이 몇 명이 뭐 죽었거나 실종됐거나 해봐. 한 명이라도. 그거 뭐 언론에서 밝히겠냐고. 그거 너무 창피한 일이고. 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탓은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진짜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와. 정보만 알고 있으면 됐지. 만약에 우리 요원들 중에서 북한에서 죽인 사람 있으면 이거 김정은이 또 지시 내렸겠네. 그러지 않을까? 정보사 근무원 수년간 요원 신상 수집 정황 간첩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와. 국정원이 정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허벌이네. 아니 어떻게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정보 다 털어다가 북한에 떠먹여주는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어? 보안사고보다는 간첩행위일 수밖에 없다. 야, 이건 진짜 또 한동안 엄청 떠들썩하겠다. 뉴스에서. 그냥 국민들한테 뭔가 발표하고 이런 거 자체도 너무 좀 쪽팔린 일이야. 아, 너무 팍팍한 소식이다. 씨발, 내가 이것만 그냥 골라서 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또 혹시 있나요? 이제 없을까요? 정신과 의사 병원. 아, 이거는 봤어요. 예. EXID 그 한이 그 예비신랑? 예랑이? 예. 요거까지만 오늘 좀 무거운 소식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유명 의사라서 믿고 맡겼는데, 예. 유명 의사라서. 이 정신과 쇼닥터. 쇼닥터가 뭡니까, 여러분? 쇼닥터가. 예.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예. 방송 나와서 쇼하는 사람들. 예. 쇼닥터라고 부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었지만, 환자를 상대하는 그냥 그 직업 본연의 어떤 업무보다는 방송에 나가서, 떠들고, 방송에 나가서,
방송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본업보다 이런 사람들을 쇼닥터라고 하거든요. 네, 정신병원에서 이번에 숨진 그 환자분이 계세요. 자, 간호사들이 한 명은 침대 위로 올라가서 결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결박.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죠. 환자 결박하는 거. 예. 이게 왜 결박을 하냐면은 다루기가 쉽기 위해서 결박을 하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아니면 좀 혹시 뭐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난다거나, 예, 발작을 일으킨다거나 뭔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결박을 하거든요. 예. 자,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 중인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1인실에 방치됐다가 끝내 숨졌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 유족은 돌아가신 분이 유족들은 병원 측이 건강 상태가 나빠진 A씨를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 예. 지난달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B씨 등 의료진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사망했는데요.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다이어트약 중독치료? 약간 양약 쪽은 다이어트약이 제가 알기로 그 이제 역캠들도 많이 먹고 그러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먹어. 연예인들도 많이 먹고, 예, 일반인들도 많이 먹고. 양약 처방을 받으면 정신적으로 조금 약간 그런 어떤 데미지들이 온다고 해요. 양약만 그래. 한약은 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이제 아무래도 신경을 먹고 싶은 어떤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단하려는 그런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부작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잠을 못 잔다든지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예민하다든지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막 물을 계속 찾는다든지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들이 따른다고 합니다. 양약은. 자, 그런데 이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게 된 계기가 A씨가 다이어트약 중독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치료를 정신병원에 맡긴 거죠. 자, 입원하게 되고 배변활동에 어려움을 좀 겪으면서 간헐적인 복부 통증을 보였었다고.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근데 왜 묶었어요? 예. 네. 결박을 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기사에 안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병원에 맡기게 된 계기가 유명 정신과 의사.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양재웅이라는 분이고, 예, 쇼츠에도 많이 나오고, 예, 채널의 양부로의 정신세계. 이게 정신과 의사 두 분이서 여러 컨텐츠를 했던, 그리고 뭐 게스트 활동도 하면서 얼굴을 많이 알렸습니다. 이 두 분이. 5개월 전 이후로 영상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 이분이에요. 오른쪽에 계신 이분. 네. 요 분이 양재웅. 댓글에 사건 발생 5월 27일, 결혼 발표는 5월 31일.
저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케줄 소화하느라 결혼 계획 진행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 원장인가요? 대표원장인가요? 저 병원에. A씨가 CCTV 영상 안에서 배를 잡은 채 문을 두들겼다고. 그래서 간호조무사 보호사가 들어와 안정제를 먹이고 손발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치를 했다. 이어 2시간 뒤 A씨는 배가 부푼 채로 코피를 흘리다 결박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결박된 상태에서 몸에 막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뭐 출혈 같은 게 생겼을라나? 코피 흘렸다니까 뇌 혈관이 터졌을라나? 몸에 힘을 너무 주면은 그럴 수가 또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부검을 했는데 가성 장폐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 정신병원에 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만성 변비 환자인데다가 계속 복통 호소를 한 게 아니어서 장폐색을 의심하는 게 어려웠다. 당일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을 했다. 병원에 저 결박행위가 A씨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할 것이다. 변비약만 주고 결박하고 코피 나고 사망했고. 그래서 여론의 문매를 막고 공개 사과를 했어요. 양재웅 의사가. 근데 이게 좀 진정성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건이 있었을 때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러다가 취재가 또 마법 마성의 단어 취재가 이루어지자 그래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의사 표명은 했는데 이건 직접 쓴 사과문이고요. 현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 진료 내용을 누설할 수 없는 의무가 있기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고가 5월에 났는데 지금 인터넷에 까발려지고 말 많아지니 사과하는 거 아닌가. 17일 동안 환자 상태를 몰랐다는 건 그 어떤 만남도 없었다는 거잖아. 환자를 그냥 감금하고 돈벌이로만 생각한 거 아니야? 위급한 순간에 의사는 없었고 덩치 큰 간호사들이 알아서 결박했구나. 늘 있어온 듯 간호사들의 환자 방치, 관리 감독하지 않는 의사는 방송 스케줄 이행 중 본업에 충실해라. 이 와중에 한의야 조상님이 주신 기회다. 이 한의가 왜 나오냐? 예랑입니다. 예랑이. EXID 그 출신 한의님의 예랑이. 예비신랑 양재웅 정신과 의사. 9월에 결혼한다던데 사망사건이라니. 유족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해라. 보상하고 뉘우쳐라. 이제 이게 또 불똥이 한이에게도 튀기고 있어요. 한이 인스타그램에도
예비신랑 양재용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댓글을 남기고 있다.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일이 또 생겼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4일 뒤에 아무렇지 않게 결혼 발표,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 한희 씨는 다시 결혼 생각해보세요. 방송용 쇼닥터랑 결혼은 좀 더 신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한이는 옛날부터 남자 보는 눈이 참없구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양재웅 논란. 아무튼 조사를 성실하게 좀 받고, 예,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이가 버티고 뭔가 이렇게 한다면은 결혼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예, 보통 사고도 아니고 이건, 예, 병원의 과실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한 것인데요. 예. 정신과에 갔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앓고 계신 건 아닌 것 같았고,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예. 옷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뭔가 무거운 소식을 또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이게 또 뭐야? 전현주 가석방? 와, 나 저거 또 미스테리에서 다뤘던 건데 무기징역 때렸다가 또 가석방 된다는 소식이 있네. 에이씨. 아, 살기가 너무 그냥, 아, 그냥 토 나온다 진짜. 박초롱초롱 그 빛날이 저기 있잖아, 생계 유지하려고 그 저 인형, 그 인형극 하던 남편이랑 같이 유괴해가지고 그 모텔방에 데리고 가갖고 애 방치시켜갖고 죽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걔 헛소리 짓거리고. 예. 그 유괴범 있잖아, 전현주 가석방 됐대. 하나씨. 사형이었는데 나중에 항소심에서 뭐 이렇게 저기 돼가지고 저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나봐. 아휴. 오시오, 내일은 좀 기쁜 소식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예, 내일은 조금 이제 기쁜 소식으로 좀 갑시다. 예, 오늘은 저 아주 그 더럽고 무겁고 거지 같고, 예, 불쾌한 소식들만 다뤄봤습니다. 코트가 보라 그래서 찌양 해명 영상 방금 보고 왔는데 잠 못 잘 것 같다고. 야, 그 진짜 악마들 아니냐? 악마들의 대화 봤어? 다 봤어? 쯔양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아니 나 진짜 최초로 코트에 식욕마저 떨어뜨리는 거지 같은 오슈로 인해서 나 지금 뭐 먹고 싶은 생각도 달아났어. 진짜로. 아까는 식욕이 있었는데 그냥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팍팍 하고 그냥 뻑뻑하다 그냥. 몸도 마음도. 먹방 안 할래.
내일 나는 가세현 방송을 꼭 봐봐야겠다. 뭐라고 짓거리는지. 올림픽 소식 같은 거 봐야 돼.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을 듯. 아, 나 올림픽을 안 봐갖고. 지금 몇 위에요? 우리나라? 1위에요? 아직도? 7위. 에? 7등으로 떨어졌어? 에헤이. 종목에 좀 더 다양하게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은 이겼어? 일본 4등인데. 일본 4등이라는데. 크로마키 치우고 랄프 잠깐 앉아있으라. 나 오줌 좀 싸고 올게. 아, 나 아까부터 오줌 참고 있어.